안녕하세요. 선이 오수선입니다. 군자란 씨앗을 이렇게 심었더니 세 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분양했습니다. 올해도 이렇게 군자란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. 군자란은 늦가을부터 시원한 베란다에 둬야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어요. 꽃대가 이렇게 나란히 두 대가 나왔어요. 올해 군자란 꽃은 흉년입니다. 두 대밖에 안 나왔어요. 작년에 꽃 피고 분갈이도 안 했는데 잎은 윤기가 잘 흘러요. 근데 군자라는 잎도 예뻐서 꽃은 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대가 실한데도 꽃대가 안 나오는 거는 내년에 두 개가 나오려나 봐요. 최소 꽃대 세 개는 나왔어야 했는데 작년에는 세 개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저는 올해 네 개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이건 작년에 꽃대 나왔었는데 올해 이렇게 시위하나 봐요. 가꾸지 않으면 꽃송이도 적고 꽃도 안 피워주네요. 군자란 두 포기에서 이렇게 포기가 많이 생겨 대형 화분이 되었어요. 근데 올해 꽃수는 좀 적어요, 작년보다. 작년에 그럼도 안 주고 방치했는데 꽃대 두 개가 나온 것도 다행이다 싶긴 하네요. 군자란 꽃이 요즘에 보니까 신품종이라고 노란 꽃도 있더라고요. 내년에는 더 많이 피게 신경 좀 써야겠어요.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군자란은 봄에 제일 먼저 꽃을 볼 수 있어 좋아요. 꽃 지고 난 후 이제 간편 분갈이를 해서 밖에다 내놔야겠어요.